네,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뇌인지 학습 지도서의 저자 박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북 김천에 살고 있고요. 원래는 직업이 네. 교회 전도사입니다. 네. 네. 교회 전도사인데, 이제 네. 교회의 그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청춘행복학교라고 노인대학교가 비슷하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구나. 잘하시고, 그것도. 아,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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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 이렇게 치매 예방, 네. 한국 치매 예방협회를 만났어요, 제가. 네,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웃음 치료도 배우고, 그쵸. 뭐, 등등 이제, 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격증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될 네. 만큼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왕에 어르신들 모아놨으면 좀 더 뭐 이렇게 멋지게 그쵸.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웃음 치료를 또 서비스로 또 동네 이웃들을 모아서 또 저녁으로 또 했었어요, 밤으로. 그러다가 한국치매예방협회라는 어떤 이제 국가 정책이 치매 그 정책이 좀 발표가 됐죠. 네네. 국가 책임제라고. 거기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아, 앞으로는 이런 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다 막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한국치매예방협회 이제 김천 지부를 제가 맡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강사를 양성하고 네네. 이제 뭐 이런 바깥의 실무 기관에 강사님들을 파견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실버 인지 건강학교라는 것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바우처의 사업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일주일에 두 번은 그 학교로 어르신들이 옵니다. 네네. 그 어린이집처럼 이제 차량으로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네. 이제 근데 그게 한 2년밖에는 그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 어르신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2년만 하고 나면 졸업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제가 너무 지금 장황하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렇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강사 양성하고 그렇게 이제 또 지역으로 지역적인 어떤 그 연계되어서 기관들과 연계되어서 이제 지역에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그 강사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신중년들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서 네. 제가 강의를 해서 이제 강사 양성을 하는 네,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처음 이제 어떤 강연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사 양성까지 하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야. 아, 그럼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뭐 강의나 뭐. 네, 주로 이제 일들이? 하는 그런 네. 실버 교육에 관한 통합 프로그램을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지학습 책을 만들게 된 동기가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인지학습을 해보니까 네. 아, 이런 교재가 교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나오는 교재도 굉장히 교재 교구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아주 양질의 교재 교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강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교재라든가 뭐 교구가 있다 할지라도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우리 지부에 있는 교재 교구를 다루는 것보다는 다루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전 학습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 책에다 담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 학습을 하면서 이제 실제 있는 교재 교구가들이 들어가죠, 수업으로. 네.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교구들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그렇죠, 이용할 네. 수 있는지를 책에 담으신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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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제 저희들이 그 강사 양성을 할 때 보면 이제 실버 이제 놀이 지도자라는 그 자격증이 나가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 이제 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공부로 접근하면 재미가 없어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놀이로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도록 네. 사전 학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네. 그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실버 인지 건강학교. 아, 네. 거기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시고 주로,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그렇죠. 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는데요. 거의 60대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젊으니까요. 아, 네. 그래서 안 오시고 네. 보통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60대는 어쩌다 한두 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대 이상 뭐 이렇게 많게는 90, 90 어르신들도 네.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뭐
그야말로 뭐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치매 예방만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행복한 시간, 그죠? 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면 치매 예방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인지 미술, 인지 음악, 걷기, 운동,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노래 교실, 뭐 네네. 네.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난타, 네. 뭐 크우타, 네, 뭐 숟가락 난타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가장 인기 있다고 하면 네. 매우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어르신들은 시간 시간마다 너무 재미있어 하시니까. 아,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요즘 그 경로당 같은 데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서 또 경로당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지만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르신들이 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네. 나 지금 학교에 간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분은 한 분은 네. 그분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모집 할 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자녀분이 이제 학비를 주셨어요. 학비를 다는 못 받으니까 어차피 이제 네. 지원되는 금액을 다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 그냥 한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네. 이제 자녀분이 학비를 대주시는데 네.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래요. 가방을 딱 올리미고 네. 집을 딱 나서는데 누군가 묻더랍니다. 네. 어디 가냐고. 네. 그래서 나 학교에 간다. 그것이 그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느낌이 그치, 막 전이가 됩니다. 네. 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네네네. 야. 아, 그 단순하게 이런 뭐 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인 요양 기관에서 봉사도 하셨다고. 아, 이제 네.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는 딸이 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업고 하나는 딸을 이제 걸리고 해 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네. 저도 젊고 이럴 때니까 네. 보육원을 이제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 보육원에 가면 뭐 아이들을 목욕도 시키고 뭐 또 반 하나를 맡아가지고 이제 간식도 좀 만들어서 가져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면서 지역을 좀 옮기고 뭐 이런 중간에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김천으로 이제 가게 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 기관을 찾아가서 봉사하게 됐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요즘은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봉사활동을 해서 뭐 시간도 채워야 되고 인증받고 학생들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난 욕심에 내 아이들이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끔 해줘야겠다는 어떤 이런 뭐 욕심이라고 생각할까 뭐 네. 지금 와서 보는 게 욕심이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바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아이들 크고 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고 요즘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제가 바라는 대로 봉사활동 잘 안 다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유, 그.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는 네. 도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이 아닌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네. 생각처럼 네, 나름대로 또 자기들도 삶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다니고 하면서 마침 이제 또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 느끼니까 노인을 위한 뭔가를 나는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다가 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춰진 게 별로 없다 생각을 스스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민간에서 나오는 노인복지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네. 내 딴에는 열심히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자기 주도 따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효용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진 게 내년 나이가 들면 네. 이런 노인 기관에 뭐 이제 주간 보수에 나올 줄 몰랐고 네. 네, 몰랐고 이런 일을 어떻게든지 참여를 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참 복음도 전하고 좀 어떤 소망을 갖고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말들을 늘 여전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하게 되죠. 왜? 네, 네. 내 속에 들어있다 보면 자꾸 네. 말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첫 번째 아 그 요양보호사 그거 나왔대더라. 네, 네. 그 뭐 노인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자마자 일기로 요양보호사 먼저 땄습니다. 따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할 때도 뭐 보니까 네.
그런 노인들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걸 내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네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 청춘행복학교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됐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쵸. 예를 들어 뭐 주간보호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오신 분들이 정해져 있고. 네네. 근데 여기는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막 한 뭐 80명씩 막 이렇게 교회가 잦거든요. 네, 그리고 막 꽉 찼죠. 이제 작은 네, 교회니까.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었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토요일은 제가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어가지고 일요일 오후 이게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숫자가 그만큼 채워지진 않습니다. 네. 뭐 적어도 한 3, 40명 요래 이제 주일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럼 지금 이제 시니어분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노인이나 말든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시니어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시고 교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특히 왜 이 시니어분들에게 뇌인지 학습이 좀 필요할까요? 국가 치매 정책이 발표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치매 예방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예전엔 없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아마 국가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뇌인지 학습. 그 전에는 인지 기능, 뭐 인지라는 말 자체 단어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치매 예방이 막 사회적으로 막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인지 학습,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 뭐 인지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 학습이라고 하게 되죠. 치매 예방 학습이죠, 그죠?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더라 이런 것도 사실 생각 안 했었죠, 그전에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서 아 그래 맞아 뇌의 인지 기능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 신체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스포츠 센터 같은 데 끊어서 네. 돈을 주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신체 운동을 하는 것만큼 뇌 기능을 운동시켜주는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곧 치매 예방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제가 또 이제 웃음 치료사로 그냥 수업을 했을 때는 네. 그냥 이제 인지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못 했었죠.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 박수를 치더라도 네. 그냥 박수를 쳤고 뭐 네. 또 마찬가지로 실버 강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실버 노래 지도 노래 교실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치매가 막 뜨게 되니까 다 앞에다 치매 예방을 붙이게 되죠. 네, 그쵸. 똑같은데 안은 똑같은데 네. 내용은 똑같은데 네. 치매 예방 노래 교실 네. 치매 예방 요가지도 그쵸, 네. 치매 예방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저는 따로 특별히 또 이제 초기부터 그러니까 한국치매예방협회를 만났고 제가 웃음치료 시작하면서 만났거든요. 네. 시작하면서 이제 지역에 또 서비스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치매예방협회를 만나다 보니까 인지학습을 일찍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학습에 대해서 이제 아 이게 곧 치매예방이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굳이 꼭 치매예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더라도 이렇게 이런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치매 예방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인지 학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70대, 80대가 더 많아요. 80대 제일 많아요. 나이는 80대로 많아요. 그러면은 뭐 60대는 뭐 젊다고 표현했으니까 논외로 치고 70대와 80대 그 인지 차이는 현격하게 그 구분이 되나요? 어떠세요? 느끼시게?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렇게 현격하게 구분되진 않는다고 않아요? 봅니다. 그럼 개개인차가 네. 더 크다, 나이보다는? 그 이제 다만 요즘은 네. 어떤 일이 있냐면 네. 예전에는 공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전에 공부를 못했던 어르신들과 네. 또 이제 환경적으로 또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거기다 요즘은 또 이제 왜 은퇴자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격차가 많습니다. 아. 네, 이런 어쩐 지식적인 부분에 네, 이런 네. 어떤 격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수업을 제가 이제 강사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맞춤 수업. 대상자는 20명씩 우리 보통 15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15분의 격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분은 정말 아주
아, 막 저보다 나은 분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예, 글도 잘 쓰시고, 막, 네. 우리가 이제 글 쓰기도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글도 잘 쓰시고, 막, 뭘 하실 때마다 보면 너무 뛰어나게 잘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분은 또 그게 안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강사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 어머니, 이거 아니죠. 이런 말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왜? 아니지요라는 거는 이미 다른 분보다 틀렸다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용어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절대로 하지. 아, 어머니,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죠? 네, 잘하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 이제 이렇게 그냥 남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수정해드리고.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저희 학교 어르신들도 처음에는요. 네. 이렇게 뭘 우리가 글짓기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해놓고 아, 뭐 글씨가 안 보여. 아, 어머니, 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아, 그러면 어머니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고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가 아니고 아, 어머니 잘 안 보이시죠. 네. 아. 가능하면 아. 네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하죠. 그 이제 느낌이 오죠 벌써 이렇게 아 이분이 지금 글을 잘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 네. 느낌이 오죠. 그럴 때 아, 어머니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죠.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어려우신 분은 그림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저희가 수업 한글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네, 네.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고 막 이제 신앙도 하듯이 읽어주죠. 근데 이제 못하는 분은 막 안 내놓으려고 그러시죠.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아, 어머니, 한번 줘보세요. 이러고 이제 서 갖고 네. 와가지고. 이제 짧게 써놓은 분도 이걸 대사를 만들어서 읽어드리고 그림을 그려놓은 분도 그 그림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서 읽어드렸죠. 네. 예.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몇 번 해드렸더니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안 그러셔요. 예, 안 그러시고 네, 수업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런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를 가도 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난 안 했다. 에이씨. 막 이렇게 틱틱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 틱틱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네. 아 처음에는 아 이분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당신이 모르니까 저러시는구나 느껴지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분에게 맞춰서 아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이제 해드리고 권장을 해드리면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사들이 좀 캐치를 해서 이제 맞춤 수업을 해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어디 수업을 갔다 왔는데 네네. 같이 동행을 한 보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그 이제 태극기 그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뭐 이제 내가 만들은 있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에 가지고 모공화에다 태극기 들어간 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분할시켜서 이제 색칠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네. 이제 협동하러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금도장에 붙여주고 오는 그림인데. 어르신 한 분께서 제가 보기엔 그분이 막 이렇게 굉장히 잘하세요. 애착을 가지고. 근데 보조 선생님께서 모르고 그걸 막 거들어 주신 거예요. 막 색칠을 네, 막 해드리고. 딱 보니까 이 어르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강사님이 보조가 거들어 주는 게 마음에 네, 안 들어서 내가 네. 선생님 어머니께서 혼자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아, 참 그렇구나. 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고 딱 그만뒀더니 선생님이 칠해서 분까지 당신이 다 다시 칠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네. 어르신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은 거들어줘야 될 분인지, 네. 거들지 말아야 될 분인지.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좀, 네. 네. 강사 교육을 하고 이제 강사 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의 그런 개인의 격차. 그러니까 뭐 노화에 따른 뭐 능력의 저하가 아니라 그런 그렇죠. 환경이나 이런 거로 비롯돼서 생기는 격차. 그 개인의 격차를 최소화시키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그렇죠. 교육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야, 이런 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어르신 세대에 네. 일어난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우리도 네. 지금 자녀분들하고 있을 때 보면 네. 네 대표님은 네. 아직 젊으시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네. 우리 자녀들하고도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쵸, 어떤 다르죠. 것과 예. 우리 생각 예. 굉장히 달라서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예. 에이 엄마 그건 그게 아니지 뭐 이런 말을 자주 곧잘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와 저하고의 어떤 격차보다가 격차는 굉장히 심하죠. 급변하는 어떤 그쵸, 시기였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저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어쩌면 저같이 어떤 약간의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어르신 수업은 더 잘한다고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어떤 가려운 게 뭔지를 그쵸. 더 빨리 캐치하고 네. 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왜 그런지 이해 못하고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자체 네. 없는 거죠, 인식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시니어분들의 감성이 이제 따로 네.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련한 그 강사분들, 시니어 강사분들은 이제 그런 시니어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살펴볼 줄 아는 강사가 정말 그렇죠, 그렇죠. 진짜 능력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뭐 강의를 뭐 뛰어나게 잘해 이런 것보다도. 네, 네. 아.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네. 뭐 노래 강사라든가 뭐 이렇게 네. 교육을 하잖아요. 네, 네. 노래 잘하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네. 네. 노래 잘하는 강사가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어르신들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 그걸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아, 그럼 이제 뇌인지 학습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일단 뇌인지 학습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뇌인지 학습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학습 능력을 뭐 높이는 거예요? 네, 원래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계획서를 넣거나 네. 뭐 이런 제안서를 넣거나 할 때 네. 뭐 이제 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향상이란 말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왜요? 뭐 지연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그냥 활성화시켜준다 뭐 이런 용어를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을 해보면 네. 어르신들이 안 하시는 어르신들과 하시는 어르신들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표가 납니다, 이렇게. 네네. 표가 나고, 심지어 이제 그 주간 보소 같은 이런 기관의 수업을 들어가도 네. 늘 하던 기관에 들어가는 것과 아예 안 하던 기관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 반응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아주.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육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네. 워낙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심지어 학교에 와서 2년도 못 채우고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주간보수로 네.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왜 좋아진다면서 뭐 이런 말씀을 네. 할 수 있죠.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경로당에 네. 어르신들 수업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갔었어요. 네.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마침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해가지고 아주 병원에 가셔야 될 만큼 되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뭐 한번 뭐 어떻다더니만 그 사람 봐라 그 사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발달 시작이 됐고, 네네. 네, 발병이 됐었던 분이고, 이런 분들을 갖다 우수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보다가는 좋아지시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향상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저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어르신들 수업을 마치고 나면 네네. 어느 정도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점수를 내보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 안 가서 곧 다시 또 뭐 이렇게 어떤 심의 증상을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또 꼭 그렇다고는 말 못하지만 다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네. 또 실제로 또 그 교육을 받은 분들과 계속 안 하는 분과 하는 분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 맞아. 교육을 자꾸 받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인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뇌인지 학습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인지능이 향상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강사분 입장에서 네. 여러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런 걸 하는 기관도 있고 네. 아닌 기관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기관에서의 그 분위기나 이런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바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강사님 한 분이 네. 어느 기관에 그야말로 이제 그 교육이 없는 기관에 네, 한번 네. 갔었어요. 네. 갔다 딱 와서 하는 말이 네. 원장님 오지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와, 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간 보호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자꾸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보호자들이 오잖아요. 보호자들이 또 이제 환자들을 또 유치하기, 자 보내기 위해서 또 탐방도 올 수 있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기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죠. 그쵸. 그죠. 예. 네. 그럼 여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놓다 보면 다른 기관과 비교가 되겠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좋은 프로그램을. 예. 네.